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숙사 소개를 해볼 거예요. 문이 있어요. 열어봅니다. 열렸습니다. 들어가 봅니다. 뭐 제 하시는 룸메는 거예요?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. 3초 쩔지. 바로 앞에 신발들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. 저희 신발장을 봅시다. 따라라따 여기 있죠? 박수빈. 제 거 두 개 있고요. 근데 제 거 두 개 있는데요. 얘 거 다. 문 옆에 엄청나게 큰 수납장이 있어요. 박수빈 거예요. 여기에는 있어요. 물이 있습니다. 여기는 물이에요. 그리고 그 위에는 많은 우유들이 있습니다. 박수빈의 잡동사니들. 박수빈의 뭔.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. 귀엽네요. 여러분, 저희처럼 더럽게 살지 맙시다. 치우고 삽시다. 이거 내 거. 네가 안 가져오는 거잖아. 네 거. 아니 한 칸을 뭐라. 여기에는 칫솔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. 짜잔. 여기 땅에다는 이거 샴푸와 린스들을 이거 줍니다. 맨 끝에 파란 거 제 거고요. 나머지 나 닌 내 거 쓰잖아. 여기에는 김하나의 책상이 있습니다. 더럽네요. 여러분은 하나 씨처럼 더럽게 살지 맙시다. 깨끗하게 치우 삽시다.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장이 있어요. 김하나 씨 거 제 거 김하나 씨 거 제 거. 얘가 맨날. 그리고 여기에는 빨래들을 두는 곳이 있어요. 그녀는 그 몸무게를 뭔가 잘못했어요. 는 제 책상이 있습니다. 제 가방이 있습니다. 제 옷이 있습니다. 여긴 제 패드와 귀여운 제 케이스가 잠깐만 내 패드. 야! 그리고 여기에는 제 귀여운 에어팟 프로 케이스가 있어요. 귀엽죠? 너와는 다르게. 하, 맨날 너 뭐 내가 오 귀엽다 하면 아 마치 나처럼 이러고. 여기에는 제 잡동산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제 물병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제 마스크가 있습니다. 여기는 거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제 헤어밴드가 있습니다. 그녀는 제 안경을 뺏어 썼습니다. 뭐야, 눈 너무 작아진다. 별로야. 그녀는 제 안경을 가져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. 이것은 제 헤어룬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제 목도리들이 있습니다. 지압 그거. 아! 여기에는 제 잭들이 있습니다. 정치 과정과 정치 주제. 제 침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! 아름다운 친구가 원래 이 베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베개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 인형을 베개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얘가 처음에 겁나 빵빵하고 동글동글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얘가 쓰다 보니까 점점 빈대떡이 돼가고 있어. 불쌍하네. 벌레. 여기는 제 많은 인형들이 있습니다. 참 귀엽죠? 귀여워. 피글렛. 귀여워. 너와는 다르게.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저는 베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맨날 룸메한테 맞고 삽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 캐리어가 있습니다. 네,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 옷장이 있습니다. 내 건 안 될 것 같아. 이거 좀 빼면. 그리고 빨래망도 있습니다. 이거 바디워시로 씻으면 향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바디워시로 씻었는데 거품이 이렇게 나는데요?
얘 이러고 놀아요. 기숙사에서 이러고 뻘짓 합니다. 재밌잖아요. 따라하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따라하면 안 됩니다. 삐입. 매우 행복해 보여요. 재밌어야 돼. 저 그리고 숙제해야 돼. 그리고 내 지금한테 시험 공부도 해야 돼. 맞아요. 아니 왜 뭔가 하면 할수록 끝나지 않는 걸까?